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4번 단식 매치 첫 게임 출발합니다. 첫 포인트는 오준석. 두 번째 서브 오준석 득점. 정말 너무 빠르니까 이게 놓칠 수 있어요. 예. 네. 와, 우진도 보면 때로 지나가기 때문에 또 이런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스튜디오 T로 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 덜하지 않았나. 네. 오준성이 서비스. 자, 코스 겨나. 하지만 박격태 선수가 조금 당황할 만하죠. 예. 자, 오준성 백핸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고 있는 박격태 선수예요. 예. 백핸드로. 박격태 포핸드 전환된 동격 하고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예, 네. 기회를 잡습니다. 오준성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준 선수가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과감했던 오준성의 서비스 득점합니다. 한 번의 서비스 더 있는 오준성. 다른 랠리. 오우. 포핸드 짧은 서비스에 저런 커트량이 많은 긴 서브로 출발했던 박경태인데요 득점합니다. 백핸드로 받아줍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점수까지 정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포인트 오준석. 자, 하지만 여기서 걸렸고요. 박경태원 박경태고요. 범실은 더더욱 없어야 합니다. 한 포인트를 더 뺏어옵니다. 연속 포인트. 네. 박경태인데요. 벗어납니다. 게임 포인트 오준성. 오준성 확실한. 네.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포인트 박경태입니다. 따라는 의지가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비스 박경태. 빠르게 추고받습니다. 네. 네, 돌아오는 리턴되는 타이밍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캐치하기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자, 긴 서브로 출발했고 하지만 박경태로 지금 참여해주는 저런 모습들이 지금 3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연속 4득점 박경태가 기회를 잡을 것인지가 관건이에요. 예. 오, 네. 5대 0입니다. 그 선제로 잡았을 때의 득점력으로 연결시키는 파워는 네, 뭐 박경태 선수 훌륭하네요. 예. 이번에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내. 예. 확연한 분위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박경태. 야, 근데 이런 플레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준성의 서브. 한 점을 더 추가하면 자기 능력으로 스코어를 조금은 붙여나갈 필요가 있는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조금은 부족 이런 모습에서 예입니다. 네. 그거를 또 실행에 해주는 그런 파워풀한 능력들은 박기준 선수가 예, 좋네요. 맞습니다. 네. 자, 치고 있는 두 번째 게임의 형세입니다. 아,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예, 그쵸, 이제 그 이런 모습들 이거 되게 의아한 보면은 우리 불문율입니다. 네. 불문율인데 가끔 가다가 불문율을 안 지키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 네. 박경태 서브 네트를 맞고 나가면서 3구 공격을 준비해봤지만 선수가 빨리 캐치를 해서 네, 그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고 네,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고 박경태 선수는 서비스 박경태. 자, 백핸드로 굳건하게 점수를 가져오는 오준성. 그래서 지금 플레이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예. 서비스 포인트 상황에서 오준성이 서비스 준비합니다. 자, 벗어납니다. 박경태 득점. 포핸드 득점 연결. 박경태 서비스입니다. 자, 지금 이 공이 좀 기다. 이 서비스 효과를 포핸드 탑 스핀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예. 오준성의 서브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기세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준성 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스. 박경태 서브. 길었습니다. 박경태 이겨냅니다. 분들이 있네요. 예. 나이스. 재빠르게 받아치는 박경태 쓸까 하고 이 서비스권에서의 작전이 중요하죠.
박경태가 두 점을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벗어나면서 다시 한 점 차. 오준성의 서브 동점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맞추지 못합니다. 이번 4번 단식 매치입니다. 자신감 있게 점수를 뺏어오는 오준. 이런 미스 없는 테이블 그 탁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박경태 안 넘어갑니다. 오준성의 서비스. 백핸드 안 들어왔습니다. 오준성의 서비스. 아! 상도 박경태 서브. 박경태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상대방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